밟았네도 집 먹고 땐 집에 나서려 밟았네도 어침 먹고 땐 집에 나서려는데 계속 저 노래만 부르네.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저러다 진짜 똥 밟지. 야! 왜? 왜? 누가 너랑 반모한데? 아니요. 왜요, 누나? 너 저번에 천국급식 갔었지? 아, 네. 천국급식 갔었어요. 거기서 뭐 먹었어? 맛있는 거 먹었냐? 거기서 핫도그랑 초코비랑 수박이랑 젤리랑 맛있는 것도 먹었네. 누나도 천국급식 가봤어요? 아니, 내 꿈에 착한 일 10번 하면 천국급식 데려가 주겠다서 착한 일 좀 하려고. 축하드립니다. 뭐라고? 아, 아니 제 의미는 천국에 가게 되면 경축드린다, 축하드린다 이런 축하의 의미로 말씀드린 건데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고. 아, 짜증나. 아, 아니지, 착하게 살아야지. 착하게 착하게. 아침 먹고 땡 집에 나 또 저 노래를 불러. 짜증나. 낯가리 중독되겠네. 놀아봐. 눈싸움도 칠 수 없다. 나는 승부사. 눈을 부라리며 걷다가 똥 밟았네 똥. 저러다 진짜 똥 밟지. 아, 뭐야, 진짜 똥이잖아. 아, 뭐야, 진짜 똥이잖아. 아, 진짜 똥 밟았어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진짜 똥이야. 아, 올해 들어서 제일 웃기다. 아우, 깜짝, 간 떨어질 뻔했네. 아, 깜짝이야. 아, 꿈이었잖아. 뭐야, 떨어지는 꿈 꿨어? 우리 리온이 키 크려나 보네? 아니, 아니, 그런 꿈 아니고. 떨어지는 꿈 아니야? 그럼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놀래서 깨? 엄마, 나 똥 밟은 꿈 꿨어. 네, 들어. 똥 밟는 꿈? 에악, 너무 생생한데. 어후. 야, 그런 꿈 좋은 거야. 똥 밟은 꿈이 좋은 거야? 네, 얼마나 좋은 건데. 야, 너 복권 당첨되겠다. 그렇게 좋은 꿈이야? 야, 리오나, 그 꿈 엄마한테 팔아라. 엄마가 오늘 복권 사올게. 최지사님, 복권이라뇨. 열심히 일 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면 거짓골을 면하지 못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? 얘는 우리 아들 똑똑하네. 야, 엄마한테 꿈 팔아. 네, 고객님. 그럼 꿈 잘 사용하시고요. 다음에도 종종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 꿈 엄마한테 그럼 판 거다. 아, 복권 사러 가야지. 어침 먹고 땡 집에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.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저러다 진짜 똥 밟지. 야! 왜? 왜? 누가 너랑 반모한데? 아니요. 왜요, 누나? 이 장면 어디서 봤는데? 너 저번에 천국급식 갔었지? 아, 네. 천국급식 갔었어요. 거기서 뭐 먹었어? 맛있는 거 먹었냐? 거기서 핫도그랑 초코비랑 수박이랑 젤리랑 맛있는 것도 먹었네. 오, 맞다. 이거 꿈에 나온 거야, 설마? 누나도 천국급식 가보셨어요? 아니, 내 꿈에 착한 일 10번 하면 천국급식 데려가 주겠다서 착한 일 좀 하려고. 축하드립니다.
뭐라고? 아니 제 의미는 천국에 가게 되면 경축드린다, 축하드린다 이런 축하의 의미로 말씀드리건데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보. 짜증나. 아니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. 나만 바라보는 시선. 또 저 노래를 불러. 짜증나. 낯가리 중독되겠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이러다 똥 받는 건데. 노래를 멈춰야 되는데. 중독돼서 멈출 수가 없어. 이러다가 똥 밟는 거라고. 저기 똥이 있잖아. 누가 이 노래랑 춤을 제발 멈춰줘. 저주에 걸린 것 같아. 결국 똥을 밟아버렸다. 진짜 똥 밟았어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결국 똥을 밟아야 끝나는 저주에 걸린 건가? 약간 공포야. 올해 들어서 제일 웃기다. 네. 아우 오늘은 하늘도 막네. 참 복권 당첨되기 딱 좋은 날이네. 한번 긁어볼까? 아유. 이게 얼마짜리일까? 이게 뭐야? 어? 꽝이야? 이게 뭐야? 꽝이잖아? 아우 이게? 아이 아우 진짜 아우 이게 뭐야? 아유 뭐야 또 저 노래가 왜 또 들려? 얘는 우리 아들 똑똑하네. 야, 엄마한테 꿈 팔아. 네 고객님. 그럼 꿈 잘 사용하시고요. 다음에도 종종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 꿈 엄마한테 그럼 판 거다. 아우 복권 사러 가야지. 아까 그 꿈 복권이 당첨되는 꿈이 아니라. 실제로 똥을 밟게 되는 저주잖아.